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? 오빠한테 괜히 할 얘기가 있어. 하필이면 왜 감자탕 집이야? 지금 장소가 중요해. 어서 오세요. 일단 앉아. 보라, 너 표정이 왜 그래? 뭐 안 좋은 일 있었어? 오빠, 생각해봤는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뭐? 주문하시겠습니까? 감자탕 소짜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솔직히 우리 당면사리 하나 넣어주세요. 서로 많이 지쳤잖아. 너 요즘 힘든 건 아는데 우거지 좀 많이 넣어주세요. 우거지 좀 많이. 나 취직하면 우리 빨리 결혼하자. 오빠는 늘 말뿐이야. 오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? 그래, 내가 남들만큼은 못해줬지. 못해줬지만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? 감자부터 건져 드시는 거예요. 내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. 그만해. 나 유학 가. 엄마가 공부하고 오래. 유학?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유학이라니. 상황이 그렇게 됐어. 미국 가서 학위 따고 박사과정 밟으려면 살코기 남았잖아. 5년은 더 걸릴 거야. 왜 굳이 거기 가서. 왜 거기 가서 공부하라는 거야? 이제부터는 나도 내가 꿈꿔왔던 거 놔두세요. 쫄아야 맛있어요. 마음껏 펼치면서 살고 싶어. 그래, 네 꿈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. 그러니까 하지 마. 그럴 필요 없어. 오빠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. 내일 아침 비행기야. 뭐?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? 나 같은 놈. 나 같은 놈은 안중에도 없지? 몰랐어? 나 오빠 만나면서 단 하루도 행복했었던 적 없어. 그러니까 꺼져.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아니잖아! 왜?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육수 좀 더 부어주세요. 오빠,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어. 나 갈게. 야, 신보라! 네가 정말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? 힘들겠지! 하지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. 오빠도 나도 미안해. 보라야, 보라야, 보라야. 나
딸기 맛은 없네. 없는데요. 보라야!